1. 정비 의인 왕후 박씨. 불임으로 자식이 없었던 왕비는 천성이 선하고 호덕하여 공빈 소생의 광해군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양자로 들이며 후견인 역할까지 하지만 임진 정유재란 때는 선조에게 버림받고 세자 광해군과 피난을 떠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병을 얻어 46세에 사망하면서 선조는 새로운 왕비를 얻으니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왕후 김씨입니다. 2. 개비 임목왕후 김씨. 정비 의인 왕후가 사망하자 두 번째 왕비로 책봉대조. 그리고 선조와의 사이에서 영창대군과 정명공주를 주지만 광해군이 즉위하자 아버지 김재람이 사사되고 아들 영창대군이 살해됐으며 오빠와 남동생 형부가 모두 처형되면서 가문은 몰살되고 본인은 곧 서거당에 유폐되었다. 인조반정으로 복권되며 왕대위로 진봉됩니다. 3. 후궁 공빈 김씨. 왕비가 불임으로 자식 없는 상황에 선조의 승을 입어 임해군과 광해군 두 왕자를 낳았으며 후사에 대한 왕실의 걱정을 덜어주죠. 그리고 선조에게 극진한 총애를 받으며 정일품 빈에 올랐으나 광해군을 낳은 지 2년 만인 23세 나이로 산후병으로 사망합니다. 4. 임빈 김씨. 선조의 첫사랑 공빈 김씨가 사망하면서 새롭게 선조의 총애를 받는데요. 임란 때는 왕비가 아닌 그녀를 곁에 데리고 갔으며 심지어 전쟁이 한창인 1593년에는 황해도 해주 행궁에서 정희 옹주를 출산합니다. 자식도 총 4남 5녀를 두어 후궁 중 가장 많습니다. 5. 순빈 김씨. 숙원 소용 숙의를 거쳐 정일품 빈이 되었고 소생으로는 순화군이 있는데 성격이 얼마나 난폭한지 폭행, 강간, 살인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대간의 끊임없는 탄핵을 받았으나 아버지 선조의 비호로 무사하죠. 1635년 순빈은 손녀 사위인 이경증에게 청하여 공주의 아전을 불법으로 가두었는데 인조가 눈감아 주었으며 인조 25년에 사망합니다. 6. 온빈 한씨. 12세의 나이로 후궁이 되어 정일품 빈까지 올랐으며 선조와의 사이에 3남 1녀를 둡니다. 7. 정민홍씨. 선조의 간태 후궁으로 정정 옹주와 경창군의 어머니로 그의 삶은 전쟁으로 인한 고단 그 자체였습니다. 임진왜란에 이어 병자호란까지 겪었고 정묘호란 시절에는 제천지역까지 피난가서 가진 고생 다하다 1638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8. 정빈 민씨. 광화도우부사 민사준의 딸로 성종의 사위인 여천이 민자방의 증손녀죠. 1580년 수기로 정식 간택되었는데 민씨의 출신이 성종의 외손 집안이니 선발해서 제위하라고 상소가 있었지만 선조가 윤허하지 않았고 이때 정빈홍씨와 숙의정씨와 함께 숙의가 되어 입궁하였으며 이후 소위 귀인을 거쳐 정일품 빈에 봉해졌고 선조와의 사이에서 2남 3녀를 둡니다. 9. 귀인 정씨. 아버지는 안학군수를 지낸 정황이며 어머니는 한씨로 그녀의 고모는 인종의 후궁 귀인 정씨이고 송강 정철의 조카가 됩니다. 10. 숙의 정씨. 사대부가 여식으로 정빈 민씨와 정빈 혼씨와 함께 간택되었으나 입궁한 지 1년도 안 된 1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11. 폐수원 윤씨. 11세 궁녀로 입궁해 선조를 모시다 상궁이 되었고 선조의 유언에 따라 숙원에 봉해졌죠. 그리고 인조 때는 소원으로 진봉됐으나 선조의 개비 임목 왕후와 인조의 정비 인혈 왕후 저주 사건으로 사사됩니다. 12. 기록이 거의 없는 숙의 한씨. 13. 기록이 거의 없는 숙의 김씨.